엠페인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아날로그판 서조는 아주 매끄럽게 써지고 깨끗하게 잘 지워집니다. 엠페인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로운 사이즈. 엠페인트는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실벽 한쪽면 전체를 칠해서 보드로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사이즈의 판에 칠해 보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석 활용. 자석이 붙을 수 있어 가장 큰 장점은 펜이나 지우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분실 위험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석 교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 아날로그 판서존과 디지털 터치존의 만남은 특히나 학교에서 유용합니다. 디지털 판서존이 꺼졌을 때도 남아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적어둘 공간을 원했던 선생님들을 위해 만들어진 콜라보입니다. 또한 디지털로 수업을 하다 아날로그 판서존에서 설명을 하거나 풀이를 하며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판서존. 페인트팜에서 만나보세요. 켈베로스 3면 영상존. 켈베로스 3면 영상존은 거대한 3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실감나고 빤빤한 사운드까지 겹쳐져 실제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360도 영상은 물론이고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메타버스 영역 또한 구현이 가능합니다. HMD 기계 없이 3면으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멀미나 어지럼증과 같은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딜레이 없이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용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3면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편히 즐길 수 있는 켈베로스 3면 영상존. 페인트팜에서